다음 시청자분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오픈 엣지 테크로지요.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2만 3천원이요. 비중은 얼마시죠? 비주 60%요. 60% 비중에 23,000원 매수가 있으십니다. 네네. 오늘 6% 가까이 하락하면서 19,050원인데요. 궁금하신 점 네.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이거를 AI라서 제가 좀 들고 있었는데 너무 못 가가지고 팔고 다른 걸 타야 되나 하고 여쭤보는 건데.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종목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할지 7월에 한번 24,000원대까지 주긴 했는데 지금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예, 우선? 뭐, 이 관련 종목들이 그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2월달, 3월달에 가장 그 핫하게 움직였던 테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이 AI 관련 종목 중에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의 주가였거든요. 주가 자체가 7,000원대에서 예사가 아마 그 무상증인인가요? 뭐, 했을 건데, 당시 뭐 10만 원 넘어간 걸 알고 있는데, 7,000원대짜리 주식 현재 가격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27,000원까지 올라갔던 주식이니까 거의 4배 가까이 주가가 움직였던 주식이에요. 지금은 이제 여전히 AI에 관련된 부분 자체가 시장의 주목을 좀 받고 있지만 워낙 시세가 좀 급등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워낙 2월달, 3월달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돌파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국 이제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예사가 실적으로서 숫자로 좀 따라줘야 되겠죠. 근데 예사가 이런 회사들이 당장 실적이 따라주기에는 제가 보기엔 2년, 3년 이후, 2년, 3년 안에는 예사들이 실적으로 평가를 받기가 힘들거든요. 성장성 가지고 움직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예사가 이제 작년도 매출이 100억 원, 250억 적자 났고 올해 300억, 올해도 적자, 내년 매출 480억, 88억 정도 이익이 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사가 내년도에 올해는 적자인데 이제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의미 있게 영업이익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성장성 부분 자체가 주가에 실적이 반영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때는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까지는 최근에 형성됐던 2월달, 3월달에 형성됐던 27,000원 전 돌파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관련된 또 종목들이 AI 관련 부분 자체가 시장에 사드 이슈로 부각되는 시점에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흘러내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대장주로 움직였던 주식이니까 흘러내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보유 전략인데 비중이 근데 너무 많네요. 비중이 너무 많은데 일단은 조금 약간 비중이 좀 많아서 18,000원 정도 이탈을 하게 되게 되면 반 정도는 좀 손절을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주가는 현재 이걸 가격은 좀 어렵다고 좀 봐요. 왜냐하면 워낙 2월달, 3월달에 시장에서 주목을 해서 대량거래 출발시켜 놨기 때문에, 그래서 반등 목표 자체도 우리 시청자님 매수한 가격대 딱이네요. 23,000원 언저리 정도에서도 최소한 반 정도 이상은 파셔야 됩니다. 즉, 18,000원 이탈하게 되더라도 비중이 많으니까 반 정도 손절하시고, 반등이 나오면 23,000원 이상에서는 상당히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최소한 반 이상을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성장 기대로 붙은 테마 AI 가운데 대장주입니다. 실적 흑자 전환 시점 확인해야 되고요. 그 전까지는 좀 제한적인 움직임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2만 3천원에서 절반 매도, 손절가 1만 8천원 이탈 시 절반 매도 의견 나왔습니다.